영상에서 무슨 가루를 드시더라고요. 그게 뭔지 궁금해요.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해서 친구가 권해줬는데 그게 이름이 포스파티딜세린. 포스파티딜세린이요? 포스파티딜세린. 포스파티딜세린. 네. 너무 낯선 이름인데 이거 뭐예요? 네, 이 포스파티딜세린은요 PS라고 불리는데요. 우리 뇌세포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 몸에 이 뼈나 피부는 이제 손상을 받으면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이 뇌는요 안타깝게도 한 번 손상이 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은 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또 막을 구성해서요 이 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또 막아주고요 신경세포막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아 그럼 몸속에 있는 성분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나이가 들어서 우리 몸에 노화가 시작이 되면은요 체내 합성 능력이 떨어지면서 이 포스파딜세린 역시 점점 그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뇌의 세포막을 구성하고 보호하던 포스파티딜세린이 감소하면 뇌 신경 전달 물질이 줄어들게 되고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 평소에 하려던 말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친한 친구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말에 두서가 없고 주제를 벗어나 이야기를 꺼내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포스파티딜세린은 그럼 뭐로 만들어진 거예요? 네, 포스파티딜세린은 대두, 즉 콩에 함유되어 있는 식물성 성분입니다. 이 콩에는 두뇌 발달과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는 레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레시틴의 주요 성분이 바로 포스파티딜세린입니다. 그럼 콩을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물론 이 콩은 건강에 이로운 식품이고 치매 예방을 하는데도 아주 도움이 되는 식품이죠. 그런데 포스파티딜세린의 하루 권장량인 300mg 정도를 콩으로 채우려면 거의 10에서 15kg 정도를 먹어야 합니다. 세상에! 네, 보통 두부 한 모에 들어있는 콩의 무게가 100g 정도 되니까요. 두부로 따지면 한 100모 이상 먹어야 되는 양이죠. 아니 매일 꾸준히 한 모 먹게 됐는데 100모라니까 조금 놀랍습니다.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분말로 먹고 있는데요. 치매 유발 물질을 덜 쌓이게 한다고 해서 먹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네, 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독성 단백질이요.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인데요. 실제 치매 환자의 뇌를 보면요. 이 정상과는 좀 다르게 매우 부피가 쪼그라들고요. 빈 공간이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뇌에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게 되면요. 이 뇌세포에 엉겨붙어서 이 뇌세포를 빠르게 사멸시키고 또 해당 부위의 기능을 잃게 만드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이 포스파티딜세린이 독성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야, 내가 저렇게까지 쪼그라든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두렵네요. 무섭고. 네, 뇌세포는 혼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세포와의 연결을 통해서 복잡한 회로를 만들어서 작용을 하는데요. 뇌세포의 숫자가 같더라도 회로의 연결이 복잡하고 조밀할수록 일부 뇌세포가 병으로 죽더라도 기억이나 인지 기능의 저하가 적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뇌 좋은 자극을 줘서 단련을 시키고 활성화시키면 치매 증상을 지연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억력에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포스파티딜세린이 인지 능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65세에서 78세 노인을 대상으로 포스파티딜세린 300mg을 12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학습 인지력이 개선됐고 이름과 얼굴을 연계해서 인식하는 능력, 안면 인식 능력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